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과식물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은 콩과식물 중에서도 낭아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낭아초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 큰 낭아초라고 하는 낭아초 앞에 큰 자가 붙은 큰 낭아초. 이렇게 두 종의 낭아초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낭아가 무슨 말이지? 낭자는 이리라고 하는 이리의 낭자입니다. 그러니까 개과동물의 이리. 이리의 이빨 중에서도 어금니 이빨. 그래서 이리의 어금니 이빨을 닮은 풀이다. 그런 뜻으로 낭아초라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요즘 사람들이 이리의 이빨 어떻게 생겼는지 본적 있습니까? 아니, 이리도 못 보는데 무슨 이리의 이빨을 봅니까? 그래서 요거 참 우리가 알수 없는 얘기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리를 많이 잡고 이리의 이빨 까지도 많이 본 모양이죠. 그래서 낭아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낭아초는 우리나라에서도 살고 있지만은, 낭아초는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고 일본과 중국에도 널리 퍼져서 살고 있는 게 낭아초입니다. 근데 낭아초 앞에 큰 자를 붙인 큰 낭아초. 요거는 원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낭아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낭아초가 아니고, 이큰 낭아초는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살고 있던 낭아초인데, 이 낭아초를 수입을 해서 요즘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조경용으로, 특히 절개지 같은 곳에 심어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절개지 같은 곳에 많이 심어 놓고, 또이 씨앗들이 널리 퍼져서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해진 것이 바로 큰 낭아초죠. 그래서 낭아초하고 큰 낭아초 두 개가, 두 종류의 낭아초들이 서로 섞여서 살고 있는데, 두 나무들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이름이 다른지 오늘 두 나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낭아초의 꽃말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을 보니까, 정말 입을 활짝 펴고서 함성을 지르는 듯한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 모양이 마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꽃이 바로 이 낭아초의 꽃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낭아초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낭자는 이리고 아는 이빨이라 그랬는데, 이리의 이빨에 초를 붙였습니다. 초라고 하는 것은 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낭아목, 나무가 아니라 낭아초라고 하는 이유가, 이 나무는 겨울이 되면은 줄기는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목질화돼서 남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겨울에 살아 있고, 겨울에 요 줄기는 살아 있는데, 가지들하고 잎하고 요 위쪽에 있는 가지들은 겨울이 되면 다 얼어서 죽어버려서 풀처럼 다 얼어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위쪽은 풀의 형태를 하고 있고, 줄기의 아래쪽은 나무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나무를 우리들은 한자로 아관목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버금떨기 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버금떨기 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무 목자를 붙이지 않고 풀초자를 붙여서 낭아초라고 합니다. 낭아초라고 하는데, 이 낭아초하고 큰 낭아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요 키에 있습니다. 키를 보면은, 지금 요 낭아초를 보고 있는데, 낭아초는 키가 30cm에서 60cm밖에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m 이하로 낮게 자라는데, 그 이유가 줄기가 위로 치솟지를 않고 옆으로 누워서
바닥에 누워서 자란다 하는, 누워서 옆으로 퍼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30에서 60cm밖에 자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낭아초인데, 여기에 비해서 앞에 큰 자를 붙인 이 큰 낭아초, 이 앞에 큰 자를 붙였죠. 큰 낭아초는 주위에 줄 키가 높이가 1m에서 2m까지 자란다. 그래서 사람의 키보다가도 훨씬 크게 자란다. 사람의 키만큼, 키 이상으로 자라는 것이 큰 낭아초죠. 그래서 이 큰 낭아초는 줄기가, 조금 전에 낭아초는 옆으로 퍼지면서 거의 땅에 기어가다시피 자라는 것이 낭아초인데, 이 큰 낭아초는 줄기가 고추 서거나 위로 똑바로 고추 서거나 아니면 비스듬하게 위로 자란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낭아초와 큰 낭아초는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건 키가 크니까 큰 낭아초, 키가 작으니까 낭아초, 이렇게 구별을 하면 그냥 쉽게 구별이 됩니다. 쉽게 구별이 되지만은 두 나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차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가지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꽃차례가 올라오는데 이 꽃이 꽃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삥 둘러가면서 여러 개의 꽃이 달리는 이러한 형태의 꽃차례를 우리들은 술모양 꽃차례라고 합니다. 술모양 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총상화서라고 하죠. 이렇게 총상화서라고 하는데 이것이 총상화서인 이유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그 총상화서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기 꽃대가 있고 꽃대에서 이런 꽃자루를 가지고 있는 다음에 여기 꽃이 달린다. 그래서 꽃대에서 꽃자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상화서, 술 모양 꽃자루라고 합니다. 이런 술 모양 꽃자루의 길이가 4cm에서 6cm 정도로 짧으면은 낭아초.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최고 6cm밖에 되지 않는 것이 낭아초인데, 거기에 비해서 큰 낭아초는 얼핏 보더라도 꽃차례의 길이가 아하 상당히 길어 보이죠. 여기서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서 꽃대가 쭉 올라와서 여기에 꽃이 달린다. 그래서 꽃대의 길이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대의 길이가 길으니까 이 꽃대의 길이가 꽃대의 길이하고 꽃차례의 길이가 여기에서 이 끝에까지의 꽃대, 여기에서 이 끝에까지의 꽃차례, 술 모양 꽃차례의 길이가 20cm까지 된다. 최고 20cm까지 되는 것이 큰 낭아초인데 반해서 낭아초는 아무리 길어도 6cm를 넘지 못하는 길이가 짧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낭아초의 꽃 하나도 보면은 꽃 하나는 이렇게 생겼죠.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콩과식물의 공통적인 꽃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콩과식물의 꽃에서는 이렇게 꽃잎이 세 종류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위쪽에 꽃의 가장 위쪽에 있는 커다랗게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는 바로 요거죠. 요것을 우리들은 기꽃잎이라고 합니다. 기꽃잎은 요 기자는 태극기 할 때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깃발이라고 할 때 기. 그래서 요 깃발을 세워놓은 것처럼 위로 솟아서 똑바로 곧게 선다 해서 기꽃잎이고, 요게 요 꽃잎하고 요 꽃잎을 날개 꽃잎이라고 합니다. 마치 날개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날개 꽃잎은 항상 요게 하나 요게 하나 해서 대칭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날개처럼 생겼다 해서 날개 꽃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요것을 익판이라고 하죠. 익판이라고 하고, 기꽃잎은 기판이라고 하고, 요것은 날개 꽃잎은 익판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요것이 바로 용골 꽃잎입니다. 용골 꽃잎이라고 한자로는 용골판이라고 쓰는, 이렇게 기꽃잎,
날개꽃잎, 용굴꽃잎 이렇게 세 종류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콩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꽃의 길이가 1cm 미만이다. 그러니까 최고 1cm보다가 작은 것이 바로 낭아초인데 거기에 비해서 큰 낭아초는 그 길이가 1cm를 넘어서 최고 15mm까지도 된다. 1.5cm까지도 된다 하는 꽃의 크기가 크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의 크기가 크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큰 낭아초도 낭아초와 마찬가지로 깃꽃잎이 있고 양쪽에 날개꽃잎이 있고 아래에는 용굴꽃잎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꽃에는 그러면 꽃받침이 없냐? 꽃받침이 바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꽃받침이 여기 지금 다섯 갈래로 갈라진 이런 꽃받침이 보이는데 이러한 꽃받침은 큰 낭아초나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아초의 꽃들은 보면 이렇게 요 꽃에 지금 가려서 보이지를 않지만은 나중에 꽃이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꽃받침이 이렇게 보입니다. 꽃받침이 이렇게 보이는 이러한 모양의 꽃받침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암술도 아주 재밌죠.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수술이 한꺼번에 수술이 보통 콩과식물들은 10개가 있죠. 10개의 수술대들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고 그 속에 수술대 속에서 암술대가 하나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다. 수술대의 길이보다 암술대의 길이가 길다. 그런 암술과 수술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여기 수술대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술대의 길이는 여기까지인데 암술대는 더 길게 나온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요 사진에서도 암술대는 요 위에 약간 더 나와 있죠. 이렇게 약간 더 나와 있고 나머지 수술대들은 다 한꺼번에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두몸 수술이라고 하죠. 아홉 개의 수술대는 붙어서 합체가 되어 있고 한 개의 수술대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러한 수술대를 우리들은 두몸 수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설명하기가 좀 사진이 시원찮아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하여튼 이러한 수술과 암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콩과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요 암술의 요 아래쪽에 씨방이 미씨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게 되면 이러한 꽃투리 열매가 됩니다. 이것을 꽃투리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협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과식물들은 모두 이런 꽃투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콩깍지, 우리가 보통 콩깍지라고 하는 그 콩깍지를 가지고 있는 꽃투리 열매, 협과라고 하는 꽃투리 열매가 있는데 이 협과는 나중에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이렇게 두 갈래로 쩍 벌어지죠. 벌어지면서 그 속에서 씨앗이 나오는데 이 씨앗을 우리들은 콩과식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콩이라고 합니다. 콩이라고 하는데 이 꽃투리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이 이 꽃투리 속에 한 칸 이렇게 칸칸이 씨앗이 들어있다. 이렇게 칸칸칸칸이 씨앗이 들어있는 것을 꽃투리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우리가 콩이라고 하는 이 콩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거 맛있겠죠? 맛있겠는데 콩과식물이니까 이것도 콩이니까 먹으면 맛이 아마 좋을 겁니다. 근데 저 안 먹어봤습니다.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콩이니까 맛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아초의 열매도 보았는데 큰 낭아초도 여기 요 암술이 자라서 여기 수술대가 있고 여기 암술이 보이는데 이것이 자라서 이렇게 꽃투리 열매를 맺게 되는데 10월 달에는 이런 색깔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칸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에서 칸칸이 콩이 하나씩 들어있게 되는데 이 콩의 모양이
네모나죠. 재밌습니다. 이런 콩의 씨앗의 모양이 네모나다 하는 것이 바로 큰 낭아초죠. 큰 낭아초인데 여기 낭아초는 네모보다가는 좀 둥글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꼬투리 열매의 이 꼬투리의 길이가 2cm에서 3cm밖에 안 된다. 그래서 2에서 3cm로 이 길이가 짧으면은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낭아초인데, 2, 3cm밖에 되지 않는데 큰 낭아초는 콩 요게 꼬투리 열매가 3cm에서 5cm로 길이가 길고 요 속에 들어있는 콩의 숫자도 많다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나무들은 요 나무들은 모두 다 잎을 보면은 잎이 요거부터 해야죠. 낭아초부터 보는데, 낭아초 잎을 보는 순간에 이거 아카시 나무의 잎하고 우리 보통 아카시아라고 하는 그 아카시 나무의 잎하고 아주 닮아 있죠. 요게 이제 콩과 식물들의 특징들인데, 콩과 식물들의 이러한 잎을, 그러니까 여기 요 한 개가 잎 하나, 요거 하나도 잎 하나, 요거 하나도 잎 하나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깃골겹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우상보겹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우상보겹, 깃골겹잎의 요 잎 하나에 달리는 작은 잎의 숫자가 7개에서 11개인 것이 낭아초죠. 7개에서 11개이면서 잎의 길이는 잎의 요 작은 잎의 길이가 10에서 25mm, 그러니까 1cm에서 2.5cm 정도 되는 것이 낭아초인데, 여기에 비해서 큰 낭아초의 작은 잎의 길이는 3cm에서 5cm로 잎이 훨씬 더 크다, 작은 잎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낭아초는 작은 잎의 숫자가 최고 11개였는데 이것은 15개까지 된다. 그래서 이것이 큰 낭아초죠. 그래서 큰 낭아초는 잎의 작은 잎이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잎 전체도 크기도 하고, 잎의 숫자도 작은 잎의 숫자도 15개까지로 11개보다 훨씬 많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나무들은 여기 잎의 표면에도 이렇게 털이, 하얀 털이 보이고 잎의 뒷면에도 하얀 털이 있는 것은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 털을 자세히 보면 털의 모양이 아주 재밌죠. 무슨 하얀 줄을 그어 놓은 것 같은 이런 털이 보이는데, 이러한 털을 우리들은 한자로 복모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누운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털이 잎에 바짝 누워서 잠을 잘 때 누워 있는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잎의 뒷면도 그렇고 잎의 표면에도 보면 이렇게 털이 바짝 누워서 누워 있는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의 끝에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중심맥이 되죠. 중심맥이 이렇게 보이는데, 중심맥의 끝에 보면 이게 뾰족한 뭐가 보이죠. 이러한 뾰족한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잎 끝에 돌기라고 하는데, 이런 돌기가 톡 튀어나오는 것은 콩과 식물들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특징, 콩과 식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이하고 재미있는 모양의 꽃과 또 잎과 열매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낭아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